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린이날을 보내고 이제 다시 또 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어린이가 있으신가요? 없죠. 너무 좋습니다. 아, 예.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가 있는 바람에 예. 어린이날이 거의 고문이었는데 네네. 어린이날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오랜만에 정의당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랑 술을 열심히 먹고 아이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노래방까지 가서요. 어른이 날이 됐군요. 어른이 날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오늘 또 새 주간 시작하는데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예, 월요일은 아니지만 한 주를 시작하는 방송이니까 월요 경제학으로 한 주를 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기후 경제학이라는 경제학의 한 이론입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 종종 듣고 살아왔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왜 못 살까? 반면에 유럽 국가들은 왜 잘 살까?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대부분 연구들은 매우 처참한 인종차별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백인의 유전자가 흑인이나 아시아인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예. 한마디로 뭐 까는 소리인데 이 까는 소리를 믿는 미친 백인들이 아직도 지구에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백인 우월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학까지 동원이 됩니다. 네. 경제학은 진화론을 들먹이면서 백인 우월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발광을 하죠. 사회적 다윈주의라고 불리는 개떡 같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생략하고요. 오늘은 이 개떡 같은 논리를 정당화하는 또 다른 이론인 기후경제학이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기후경제학. 예. 네. 기후경제학의 요지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이 못 사는 나라 대부분이 열대지방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부터 출발을 합니다. 반면에 세계에서 어깨 좀 피고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온대지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 주로 퍼져 있죠. 그래서 기후경제학을 신봉하는 학자들은 기후가 인간의 본성과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더운 열대지방에는 농작물이 무지하게 잘 자라거든요. 베트남이 세계적인 쌀 수출국인 것에도 알 수 있듯이 더운 나라에서는 이모작, 삼모작이 어렵지 않죠. 길거리에는 바나나가 널려 있습니다. 기후경제학자들은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먹을 게 풍족하니까 사람이 천성적으로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예. 인류의 역사란 사실 먹을 것을 얻기 위한 처절한 투쟁인데 먹을 게 많은 나라들은 이런 투쟁을 하지 않아도 되죠. 길거리에 바나나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고민을 왜 하냐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뇌가 퇴화를 해서 열등한 인종이 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서는 사람이 지혜를 갖추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주장합니다. 겨울이라는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봄, 여름, 가을을 잘 활용해야 되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혜를 동원해서 인종이 더 똑똑해졌다는 주장입니다. 예. 근데 참 엿같은 인종차별적 주장인데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경제학을 상식처럼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론을 반박하기 전에 간단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최소한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되잖아요. 식량이 그렇게 풍족해서 머리를 쓸 필요가 없었다는 게 기후경제학의 요지니 예. 지금 그 나라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못 만드는 한은 있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적어도 없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2017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전 세계의 전체 인구의 11% 정도, 무려 8억 1,500만 명이나 되는데 대부분 열대 국가 국민들입니다. 네. 아시아가 5억 2천만 명으로 제일 많은데 이분들 대부분이 동남아시아나 인도 국민들입니다. 아프리카도 2억 4,300만 명이 만성 영양 부족 상태이고 중남미나 카리브해가 4,25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먹을 게 풍족해서 머리가 나빠졌다며요. 머리가 나빠졌는지 아닌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건데 일단 그 말이 맞다면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이 굶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벌써
기후경제학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열대국가가 온대국가에 비해서 먹을 게 풍족한 건 엄연한 팩트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그곳의 민중들을 열등하게 만들었을까요?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은 자본론이라는 책의 저자이자 그리스 재무장관을 지냈던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의 놀랍도록 뛰어난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루파키스는 언제 한번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바루파키스는 자기의 책 작은 자본론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은 원래 영국 대륙이 아니었죠. 여기에는 엄연히 에버리지니라고 불리는 원주민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버리니지들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무려 5만 년 넘게 살았던 그 땅의 주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영국 백인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땅을 빼앗고 200년 동안 원주민들을 짓밟고 몰살을 시킵니다. 유럽 백인들이 수백 년 동안 저지른 제국주의적 만행을 그대로 저지른 거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오스트레일리아의 에버리지니 부족은 영국을 먼저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유럽의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오랫동안 침탈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국가들은 유럽을 먼저 침략하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말하는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 이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유럽과 지중해를 두고 밀착했던 북부 아프리카는 카르타고 제국의 경우 한니발 장군을 앞세워서 유럽을 침략한 적이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아프리카는 정통 아프리카, 우리 관념 속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열대 국가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집트, 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 알제리 이런 나라들 빼고? 이쪽은 아닌 거죠. 이쪽은 유럽과 굉장히 밀접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은 왜 지금까지 유럽을 먼저 침략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면 오답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에버리지니 부족이나 아프리카 우간다의 민중들이 착해서 그렇다. 요건 오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답이 정답이 되려면 에버리지니나 우간다가 영국이나 스페인처럼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 능력이 있었고 대포 같은 엄청난 무기를 만들 수 있었는데도 유럽을 침략하지 않았어야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착해서 제국주의적 침략을 안 한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쪽은 그런 엄청난 크기의 배를 만들지도 않았고 대포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후경제학이 나옵니다. 결국 인종의 능력 문제라는 거죠. 온대기후에 살았던 유럽인들은 똑똑해서 큰 배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었는데 열대기후에 먹을 게 풍족한 곳에 살았던 아프리카 민중들은 머리가 나빠져서 배나 대포를 만들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오답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의 문명이나 문화를 보면 이게 기록으로 잘 남지 않았을 뿐이지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쪽 민중들이 역사적으로 열등했던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바루파키스의 놀라운 통찰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바루파키스 역시 이 문제의 해답을 먹을 것이 충분했느냐 충분하지 못했느냐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왜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까? 먹을 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보니 인류의 역사가 놀랍도록 바뀌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식량을 저장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생선이나 바나나는 저장을 못하잖아요. 저장해봐야 곧 상하죠. 그렇죠. 하지만 곡식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입니다.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을 저장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바나나나 따먹고 생선을 잡아먹던 시대의 세상은 탐욕이 필요가 없었던 세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농사의 시대가 열리면서 탐욕이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에 주렁주렁 매달린 바나나를 내가 더 많이 처먹을 거야 하고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몇 개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많아봐야 한 종이 먹는 거죠. 물고기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아무리 먹어도 다섯 마리 먹으면 질리는 겁니다. 그런 거 더 많이 가져봐야 상해서 버리는 일만 생기죠. 그래서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의 인류는 탐욕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먹을 것이 부족한 곳에서는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났더니 어라? 이게 저장이 가능한 겁니다. 많이 가질수록 부자인 거죠.
그래서 농사가 먼저 발달한 온대 국가와 먹을 것이 풍족한 열대 국가의 결정적인 차이는 머리가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아니고요. 온대 국가 사람들에게는 남의 것을 빼앗으면 내가 부자가 된다는 탐욕이 생겼고 먹을 것이 풍족한 열대 국가 사람들에게는 그 탐욕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배나 대포 같은 강력한 무기, 군대 같은 시스템이요. 이게 어디서 더 발달됐겠습니까? 당연히 탐욕으로 가득 찬 온대 국가에서 더 발달하는 겁니다. 착취의 기술도 이쪽에서 훨씬 더 발달합니다. 계급이라는 건 열대 국가에서는 발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많이 가져봐야 음식이 썩거든요. 그래서 열대 국가에서는 공동체 부족 문화가 매우 발달을 합니다. 추장이나 부족장도 일반 부족원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해요. 하지만 온대 국가에서 왕은 절대 군주가 되는 겁니다. 군대를 장악하고 민중들을 착취하죠. 착취 기술이 어마무시하게 발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루파키스의 책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영국인들은 왜 오스트레일리아에 쳐들어갔고 애버리진이는 왜 영국에 쳐들어가지 않았을까? 어떻게 흑인들이 사는 아프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강대국이 하나도 생겨나지 못했을까? 유전자 문제일까? 당연히 아니다. 맨 처음에 잉여 생산물이 있었다. 잉여 농산물이 없었다면 군대, 전제국가, 글자, 기술, 화약, 대형 선박 등이 발전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농경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애버리지니와 같이 비농경 사회의 주민을 학살할 수 있는 생화학무기까지 만들었다. 한편 먹을거리가 부족한 적이 없었던 애버리지니에서는 3,4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연과 멋진 조화를 이루며 살았고 유럽 크기의 대륙에서 무제한으로 식물과 동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농경기술을 발명하고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낼 이유가 조금도 없었다. 오늘날 우리는 애버리지니가 엄청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시와 음악, 신화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근대 국가의 발달이라고 부르는 많은 기술들은 사실 탐욕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기술 혹은 착취를 위한 기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현상, 먹을 것이 풍부한 열대 국가 민중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굶주리는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민중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거기 가만 냅뒀으면 절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농토에서는 아프리카 민중들이 먹을 곡식이 재배되지 않습니다. 바이오 연료 재료하고 소 사료로 쓴다고 다국적 기업들이 거기 땅 다 빼앗아서 옥수수를 길러요. 그리고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겁니다. 아, 바나나만 먹어도 살 수 있지. 그렇죠. 바나나만 먹으면서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바나나 농장을 델몬트와 도올 같은 통조림 회사들이 다 가져갔다는 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나라 민중들은 바나나 먹을 권리를 박탈당해버렸습니다. 그 바나나는 선진국에 팔려나가죠. 네. 이 분부의 격차는 인종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요. 결국 누가 싸움의 기술, 착취의 기술을 더 발전시켰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공생과 협동을 선택했느냐, 탐욕과 살생을 선택했느냐 이 차이인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의 교훈은 백인들의 탐욕이 이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불평등한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모두가 풍요롭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과 그 풍요가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세상 중에 어느 쪽이 더 폭력적이고 어느 쪽이 더 평화적일까요? 이건 압도적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부가 일부의 손에 집중된 세상보다 훨씬 더 협력적이고 평화적인 겁니다. 훨씬 더 협동적이에요. 왜냐? 남을 죽이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평등한 복지국가의 꿈을 버리지 않는 핵심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총칼 만들고 남을 죽이는 기술 개발하는데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협동해서 더 잘 살까를 고민하죠.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남미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아예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상상이 아닙니다. 군대가 왜 필요하냐고요. 서로 죽일 필요가 없다면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서로에게 이렇게 삭막하게 굴까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꾸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인류가 누구나 풍족하게 살 기회를 얻으면 남을 죽이는 기술을 연마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상적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원천적 협동의 사회를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사회가 남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 죽이는 기술을 연마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월요경제학으로 제국주의 정당화 이론 중에 하나인 기후경제학을 살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제가 진짜로 잘 모르는 영역에 들어가는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말씀도 하십니다. 아, 정말입니다. 제 진짜 모르는 영역인데 무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뭐 네. 저도 잘 모르지만 알고 있는 네. 것은 경찰이 네. 이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네. 하면은 그 수사 결과가 뭐 있는 그대로 뭐 기소가 된다든지 불기소가 네. 된다든지 네. 결정되는 네. 것이 아니라 검찰은 그냥 네. 이거는 뭐 기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뭐 네. 불기소가 낫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네. 검찰에다가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수사 결과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해서 네. 보내면은 검찰이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네. 뭐 그대로 네. 그 수사 결과를 이제 인용하겠지만은 네. 이게 뭐 수사가 너무 엉망이다. 혹은 뭐 네.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거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고려 없이 네. 수사했다 했을 경우에 검찰이 네. 손을 대는. 뭐 그런 일도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소나 불기소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검찰이 네. 하는 것. 이 지금의 이 관계와 또 롤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쪼개자는 취지에서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아.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당연히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검찰이 반발을 합니다. 자기 밥그릇이 작아지니까요.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떤 강도로도 지금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검찰의 반발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으실까 봐 미리 자수하자면 저는 조금 전에 김 PD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진짜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 주제로 브리핑 드리는 게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르는 영역에 뛰어드는 이유는 문부일 총장뿐만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검찰 수뇌부들이 역사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전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은 제 느낌에 국민의 편에 설 것이냐 검찰 조직의 편에 설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제 기억으로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늘 검찰 조직을 보호하는데 의견을 모으더라고요.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가 오늘 브리핑의 주제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진짜 웃기다고 생각하는 말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 예예. 예. 검사 동일체라는 게 검찰권을 행사할 때에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 복종 관계에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는 무조건 복종한다. 검사는 하나다 뭐 이런 건데 예예. 저는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미친놈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검찰이 조폭입니까? 보스가 까라면 부하들이 밤송이 까고 앉아있게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수사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다른 의견을 민주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거지 반발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직에 무슨 생동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검사 조직은 이 원칙을 불문율처럼 떠받들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검찰 조직에 대해서 이런 건 문제 아닐까요? 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거의 전 조직이 목숨을 걸고 그걸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요, 검사님들, 그 조폭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검사님들이 조폭들이시냐고요. 저는 진짜 한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2014년에 장 티롤이라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노벨경제학상을 받습니다. 1969년 노벨경제학상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수상자가 80명이 넘는데 프랑스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 장 티롤입니다. 그런데 티롤의 연구가 양면시장 이론이라는 건데요. 당시에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언론사에 있을 때 이걸 봐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만 원래 주류경제학에서는 아무리 자유시장 경제라고 해도 독점만큼은 폐해가 너무 커서 막아야 한다라는 게 주류경제학에서조차도 상식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티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플랫폼을 이용한 기업들은 독점 범주에 놓고 규제하기가 어렵다라는 아주 독특한 이론을 내세웁니다. 그 근거로 들었던 게 양면시장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이론을 자세히 파고들면 뭐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고 어떻고 해서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빼겠습니다만 이론의 골자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제가 물건을 파는 사업자라면 누군가는 내가 만든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완배가 핸드폰을 만들어서 팔면 완배는 생산자, 김PD님께서 그 핸드폰을 사면 김PD님이 소비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돈을 누가 내느냐? 당연히 소비자인 김PD님이 내는 겁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이건 전통적 시장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개념이 박살이 나는 시장에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소비자인데 돈을 한 푼도 안 내거나 혹은 돈을 거의 안 내고 제품을 막 써요. 어떤 경우냐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회사들입니다. 분명히 지금 내가 구글이나 네이버를 쓰면 그 회사의 소비자가 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 돈을 안 내요. 거의 무료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도 네이버나 구글은 아이고 우리 소비자님 제발 우리 사이트 써주세요. 편리하게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왜요? 돈 한 푼도 못 받으면서요. 구글이나 네이버는 우리 소비자들을 많이 유치한 다음에 엉뚱한 곳에서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광고주들한테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양면시장, 영어로 two-sided market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소비자한테는 돈을 안 받는 대신에 광고주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시장이 두 개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티롤 교수는 논문에서 데이팅 클럽을 예로 들던데요. 이 예가 젠더 감수성에 좀 어긋나는 면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예는 아닙니다만 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논문에 이런 예가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티롤 교수가 예를 든 데이팅 클럽은 우리말로 하면 나이트 클럽입니다. 근데 저는 나이트를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나이트가 있대요. 여성들한테는 입장료를 안 받는 겁니다. 왜요? 받아야죠. 고객인데. 근데 많은 나이트가 여성은 무료로 입장을 시키고 남자들한테는 10만 원쯤 비싼 입장료를 받는 겁니다. 이 논문에 진짜 이런 예가 나와요. 실제로 어디서 그런 데가 있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요. 이유는 나이트클럽이 양면시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을 무료로 입장을 시켜서 여성 숫자가 많아져야 그 여성들과 어찌어찌 해보겠다는 남성들이 대거 모여들거든요. 즉 나이트클럽에게 여성도 분명히 소비자인데 이 소비자한테 돈을 안 받아야 실제로 돈을 지불할 또 다른 시장, 남성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양면시장이라는 거죠. 언론사도 대표적인 양면시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김 PD님께서도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양면시장 구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김 PD님께서 만드시는 대부분의 방송은 팟빵이나 파티, 유튜브에서 무료로 보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무료 고객을 많이 유치한 다음에 돈은 광고주에게서 받는 양면시장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걸 양면시장이라고 하는군요. 예. 그래서 티롤은 이런 양면시장에서는 단면시장 구조처럼 함부로 시장을 독과점이라고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LG 에어컨과 냉장고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 가정에 삼성 에어컨과 냉장고를 공짜로 나눠줘라. 그래서 LG가 망하게 하라. 뭐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어요. 이건 양아치 짓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농담도 뭐 그냥 뭐 썰렁하고 맥락 없는 농담이면 뭐 그렇다 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당연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걸 하는 순간에 온갖 여론에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도 양아치 짓이에요. 왜냐하면 경제학에서는 이런 짓을 약탈 가격이라고 부르는데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시장이 양면 시장이 아니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에어컨을 공짜로 풀면 라이벌인 LG가 진짜로 망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삼성은 어떻게 할까요? 시장에 에어컨 파는 곳이 삼성밖에 없죠. 네. 당연히 독점이 되는 순간 에어컨 가격을 두 배로 올릴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공짜로 에어컨 받아서 좋을 것 같죠? LG가 망하면 소비자들은 나중에 삼성 에어컨을 두 배로 주고 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짜 에어컨의 피해가 소비자들한테 직접 오는 겁니다. 이런 단면 시장에서는 공짜로 제품을 주는 양아치 짓을 허용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그 짓을 했다면 언론에게 십자포화를 안 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십자포화를 두들겨 팼을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나 구글, 김용민닷컴이 콘텐츠를 공짜로 푼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 여기는 양면 시장이거든요. 예. 공짜로 콘텐츠를 푸는 이유가 콘텐츠 시장을 독점한 다음에 나중에 청취자분들께 콘텐츠를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게 아닌 겁니다. 고객을 많이 유치해서 돈은 광고주에게 받죠. 즉 고객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티롤은 이런 플랫폼 시장에서는 콘텐츠를 무료로 풀거나 고객 유치에 전념하는 행동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로 나이트클럽이 여성 고객을 무료로 들이는 것도 규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나이트를 망하게 해서 나중에 여성들한테 두 배로 바가지를 씌우려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사업 시장의 구조가 애초에 특정 고객을 무료로 끌어들여야만 다른 곳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양면 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양면 시장의 특징이 보이기 시작하죠. 돈을 딴 데서 벌 수 있기 때문에 양면 시장 공급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료로 혹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내지 않는 무료 고객을 최대한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양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 역량은 돈을 내는 쪽, 그러니까 광고주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광고주한테 앞만 잘 보여봐야 무료 고객이 사라지면 광고주가 거기 광고를 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양면 시장에서는 돈을 내는 쪽보다 무료 고객에 정성을 더 많이 들여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업자들이 당장 광고주가 돈을 주니까 어휴 우리 광고주님, 광고주님을 위해서는 독자들 다 무시할 수 있어요. 독자들이요? 그 새끼들은 애초에 돈도 안 내요. 이러면서 무료 독자 무시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예. 조중동이 지금 그렇잖아요. 예. 정작 그 양면 시장에서 사업의 기반은 무료 고객인데 조중동이 보기에 무료 고객은 당장 돈이 안 되거든요. 삼성처럼 광고주는 광고주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개판이 되죠. 무료 고객은 신경을 안 씁니다. 기사를 보면 이게 기사인지 삼성 광고진지 아사리판이 돼버립니다. 이러면 무료 고객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예. 고객이 떨어질수록 광고주도 거기에 광고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많은 언론들이 양면 시장의 특징을 이해를 못해서 지금 뻑이 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인 검사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모든 검사들을 싸잡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영화 공공의 적에 나오는 강철중 검사님 같은 훌륭한 분도 있고요. 현실에서는 윤석열 지검장님 같은 훌륭한 검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부 훌륭한 검사들을 빼면 대부분 검사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검사가 되려고 했을 겁니다.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런 거죠. 그런데 원론적으로 보면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검사 시장이라는 것도 양면 시장과 비슷한 면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가의 목표가 돈을 버는 것이듯이 검사들의 목표도 돈 많이 벌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거라면 이 사람들에게 돈을 대주는 곳이 있을 거라니까. 누구냐? 대형 로펌 아니면 재벌 같은 거대 고객들일 겁니다. 은퇴하고 거기를 가야 떼돈 벌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검사의 고객이 이런 돈 대주는 고객만 있느냐? 아닙니다. 원론적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라는 또 다른 무료 고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로펌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재벌들이 아무나한테 떡값 주고 수백억짜리 사건을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한테 맡기느냐? 검사 내부에서 높은 자리까지 승진을 한 사람한테만 이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나한테 돈을 직접 주는 재벌과 로펌이라는 시장이 있는 반면에 국민들의 신뢰라는 또 다른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국민 신뢰라는 시장은 나한테 당장 돈이 안 돼요. 하지만 이걸 얻어야 승진을 하고 승진을 해야
대형 로펌에 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언론사가 보기에 독자의 숫자인 거고 대형 로펌이 직접 주는 돈의 혜택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는 천형적인 양면 시장과 비슷한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구조가 정말로 형성돼 있다면 검사들은 분명히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국민 신뢰는 당장 돈이 안 돼도 그게 없으면 승진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일단 승진을 해야 광고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승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먼저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게 양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검찰은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검사 시장이 양면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면 시장이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승진을 하려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검사가 승진하느냐?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 승진을 합니다. 윗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재벌과 기득권 뒷받아주던 사람들입니다. 국민 신뢰요? 이런 거 얻어봐야 승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윤석열 검사 같은 분 지난 정권에서 다 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시장이 양면 시장으로 형성이 안 되는 바람에 검사들은 그냥 자기들한테 돈 주는 고객들, 기득권 계속 빨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승진에도 유리하고 나중에 로펌 가기에도 유리하고요.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제가 아까 원론적으로 검사 시장은 양면 시장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양면 시장의 속성을 복원하면 되는 겁니다. 검사들이 나중에 돈을 벌 때에는 재벌들과 로펌한테 받더라도 승진을 할 때에는 국민 신뢰가 있어야 승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양면 시장이 만들어지면 검사들이 바보가 아닌 한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국민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자기들 이익에 가장 부합하다는 걸 깨닫게 되겠죠. 이러면 시장이 바로 잡힙니다. 양면 시장에서 무료 고객 무시하면 조중동처럼 망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 잘 모릅니다. 그런데 순전히 경제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검사들의 조직이기주의와 기득권 수호 문제를 바로잡는 매우 유력한 방법은 미국처럼 검사장을 직선제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장 직선제를 지지해요. 왜냐? 이게 양면시장을 복원하는 경제학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양면시장이 복원되면 검사들은 절대 국민들의 신뢰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검사장 직선으로 뽑아보십시오. 물론 이래도 검사들에게 나중에 돈을 주는 건 로펌과 재벌들이죠. 하지만 로펌과 재벌들에게 돈을 받을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됩니다. 이러면 검사가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언론사가 무료 고객들에게 충실한 컨텐츠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됩니다.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어서 이제 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만 예. 순전히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저는 검사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돈 많이 버는 거 괜찮다고 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젊었을 때 못 빠지게 공부해서 검사 됐으면 돈 많이 벌고 싶을 거고 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돈을 버는 과정에 국민의 신뢰라는 걸 집어넣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리고 국민 신뢰가 포함된 양면 시장을 만드는 게 원론적으로 옳기도 합니다. 그러면 순전히 경제학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일을 주저할 이유가 저한테는 별로 없는 겁니다. 검사님들 출세해서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출세를 하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 편이 아니라 검찰 편에서는 검사 조직을 저는 좀 한심하게 보는 편인데 예. 장 티롤의 양면 시장 연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잘 모르지만 검사장 직선제의 문제가 경제학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가 좀 진지하게 다뤄봤으면 하는 대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 소망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예. 하여간 참 검찰과 경찰 예. 네. 뭐 국민을 운운하면서 수사권 네. 조정 뭐 그야말로 아전인수로 죽이는 거죠. 네.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어차피 뭐 자기들 기득권을 극대화하도록 네. 또 길을 쓸 것이 뻔한데 그렇습니다. 예. 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이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중의 소리가 창간 19주년을 맞았습니다.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과 맞서 싸운 지난 19년.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전화 1661-0451 1661-0451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경제 이야기 하루 쉬고요. 네.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심재철 의원과 유시민 작가의 논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사실 관심이 많은 이슈입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예. 잘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의 악연은 1980년 5월 네. 그 유명한 서울역 회군 사건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네. 1980년 봄에 서울역에서 신군부에 반대하는 10만 명의 시위대가 분집했는데, 심재철 의원은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고, 네. 유시민 작가는 당시 서울대 대의원회 회장이었습니다. 그 대의원회 회장이라는 자리가, 네. 그, 뭐, 나라로 말하자면 국회의장 같은. 그렇죠. 네. 심재철 하죠. 의원은 대통령, 뭐 이런 거죠, 서울대에서. 예, 예. 예, 그리고 심재철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서울역 시위대의 굴욕적인 철수를 결정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 본인도 인정을 한 거니까요. 예. 근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심재철 의원이 겁을 먹고 굴욕적 회군을 결정한 그 사건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네. 실제로 사석에서도 비난한 적이 없어요. 이유는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논쟁이 되고 있는 두 사람의 진술서를 비교하지도 않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진술서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저한테는 진실 공방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페이스북 글도 화제던데 네.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던 심재철 의원을 S형이라고 부르면서 그 S형의 행각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이유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만 제가 윤 사무총장 글에서 한 대목만 인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첫 줄인데요.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S형.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형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절대 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나를 참지 못하게 하는 형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글이 지금 제 감정을 정확하게 대변을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정말로 하고 싶은 주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제가 심재철 의원에게 화가 나는 대목은 심재철 당시 총학생회장이 서울역에서 회군을 지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꺼내느냐가 제가 정말 화가 난 대목입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런닝머신이라는 헬스기구 아시죠? 네네. 네, 그런데 런닝머신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런닝머신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정식 명칭이 뭐냐? 트레드밀입니다. 트레드는 밟다라는 뜻이고요. 네. 밀은 물레방아 할 때 그 방아예요. 그러니까 방아는 곡식을 찢거나 빻는 데 사용하는 기계잖아요. 네. 그러면 왜 러닝머신을 곡식 찢는 방아, 트레드밀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트레드밀이 개발이 된 때가 1818년입니다. 윌리엄 큐빗이라는 영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예. 당시 트레드밀은 원통형이었어요. 사람들이 원통 위에서 그 원통을 계속 밟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원통이 돌아가겠죠. 사람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셈이 되고요. 네.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그 시절 사람들이 헬스장이라는 개념을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이 기구는 운동기구가 아니고 죄수들을 고문하는 기구였습니다.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여기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걷게 하는 겁니다. 목적은 죄수들한테 고통을 주는 건데 덤으로 원통을 돌려서 곡식을 빻았던 거죠. 그래서 트레드밀이 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죄수들이 트레드밀에서 평균적으로 하루 6시간을 걸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략 1624m에서 4267m의 산을
등반한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4,267m면 에베레스트의 절반입니다. 그렇죠. 예. 이걸 매일 오른 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십몇 년 전 마라톤을 할 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제일 먼저 들었던 감정은 고통이었습니다. 아, 이 듣는 순간 이 장면이 상상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가 트레드밀을 뛰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라톤을 해보면 사람이 3시간쯤 쉬지 않고 뛰었을 때 어떤 고통이 오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19세기 영국 죄수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걸 6시간씩 밟았던 겁니다. 근데 마라톤은 달리면서 경치라도 바뀌잖아요. 러닝머신은 이 뛰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앞에 TV가 없으면 이건 진짜 고문이에요. 그렇지. 뛰어도 뛰어도 제자리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해도 그 한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6시간 동안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대 죄수들한테 먹을 거라도 제대로 줬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 저는 이 감정이 이입돼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꺼내기 창피한데 1990년대 데모할 때요. 쇠파이프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쇠파이프의 임무는 본대와 화염병조를 보호하는 겁니다. 공격조가 아니고 수비조예요. 저쪽에서 지랄탄을 먼저 쏘고 진격을 시작하면 쇠파이프조는 맨 앞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시간을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본대와 화염병조가 안전하게 퇴각을 하죠. 만약에 쇠파이프조가 너무 쉽게 허물어지면 그리로 백골단이 막 치고 들어와서 화염병조가 큰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너무 창피한 기억인데 저는 그거 할 때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바로 눈앞에서 상대하고 치고받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도망을 쳐도 바로 뒤에서 백골단이 쫓아옵니다. 잡히면 죽는다는 공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예. 그거 할 때마다 저는 손발이 덜덜 떨렸거든요. 하루는 접전을 벌이다가 도망을 치는데 제 느낌에 백골단이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은 겁니다. 목덜미를 확 잡힐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쇠파이프를 뒤로 휙 던져버린 적이 있습니다. 던진 이유는 쫓아오는 상대를 치려고 던진 게 아니고 예예. 이게 무거웠던 겁니다. 이게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무거운 걸 들고 뛰면 잡힐 것 같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버리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정말 지옥적이거든요. 예. 무사가 전장에서 칼을 버리고 튄 거잖아요. 나중에는 이 사실이 너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예. 무기를 버리고 튀다니. 그날 밤에 술을 먹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제일 친한 친구한테 겨우 막 엉엉 울면서 너무 창피하다고 하소연을 했는데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이러는 겁니다. 야, 내가 너 그때 너 옆에 있었는데 너 굉장히 안전했어. 백골단 너 안 쫓아왔다니까 이러는 겁니다. 네. 아이고 이게 네. 그 저는 전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예, 예. 도망을 치면서 혼자서 공포에 질려서 잡힐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고 무기를 버리고 도망간 그 찌질하고 부끄러운 짓을 한 거더라고요. 제가 이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 사람이 공포에 질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절대 비난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예. 네. 나는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도 무기를 버리고 튀었는데 이런 내가 누구를 뭐라고 비판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그런 게 사실 공권력 앞에서 쇠파이프 네. 하나로 어떻게 자기를 호신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불리한 지금 공권력 이렇게, 앞에서. 예. 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마음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이거는 그 버리고 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가요? 그 이불킥의 창피함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아요. 예예예. 네. 예, 예. 만약에 예, 예, 예. 다른 어떤 극단적 상황에 제가 다시 몰리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걸 저는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네. 예를 들어서 1980년 서울역 회군을 결정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정말로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신군부가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물론 지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저는 당시에 회군을 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시 회군 결정을 내린 심재철 의원을
비겁하다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일신의 그 뭐 네. 영달을 위해서 그래서 네. 결정했겠습니까? 함께 따르고 그렇죠. 있는 서울대생의 안위를 걱정한 면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있었고 본인도 예. 겁이 났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그 공포를 공감한다니까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정신의학자 중에 오카다 다카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의 저자인데요. 다카시는 도쿄대 철학과를 다니다 중퇴하고 의대를 가서 정신의학자가 된 독특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나 테러 조직의 조직원들이 심리를 어떻게 조작당했느냐를 분석을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다카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터널에 가두는 거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터널에 가두는 거죠. 터널에 갇히면 사람의 시야는 매우 좁아집니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터널 출구가 어디야? 어떻게 하면 나가지?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주변이 안 보이는 거죠. 사람 머리를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만들면 이런 사람의 뇌는 조작하기 매우 쉬워진다는 겁니다. 터널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할 능력을 제거해버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터널에 가두느냐? 여러 기술이 있는데 그중에 유력한 방법이 고립을 시키는 겁니다. 예, 특정 지역의 사람을 고립시키고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고독함을 느끼면서 나는 이 터널에서 나가야 돼. 이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심리를 굉장히 조작당하기 쉬워집니다. 불확실성을 네. 가중시킬 때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그, 아 이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쥐두새도 모르게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다 보면 예. 뇌가 한정이 되고 심리 조작을 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요, 너 대학 가야 돼, 너 좋은 직장 얻어야 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강조하는 거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의 마음을 고립된 터널에 가두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판단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꿈을 키우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오로지 좋은 대학 가야 되라는 출구 딱 하나만 주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동료나 벗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혼자 힘으로 그 터널을 나와야 된다는데 모든 생각이 집중이 돼요. 이런 상태에 처한 아이들은 심리가 쉽게 조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경쟁에서 이기는 게 세상을 사는 이치라고 믿게 되고 그래서 자주적 삶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평생 자본의 기계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이런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주절주절하냐면 첫째, 사람은 고립될수록 공포가 극대화됩니다. 고립이 주는 공포의 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혼자서 어디 터널 같은 곳에 갇히면 정상적인 심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해요. 지금 논쟁이 되는 게 유시민 작가가 동료들을 팔았냐 안 팔았냐 뭐 이런 겁니까? 저는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전두환 시대에 운동을 하다가 잡혀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정말 자신 없습니다. 제가 쇠파이프를 버리고 도망쳐본 그 창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네. 물론 그걸 이겨내는 위대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내 동료가 그걸 이겨내지 못했다 한들 그걸 제가 어떻게 비판을 하겠습니까? 둘째, 제가 심재철 의원한테 진짜 화가 나는 대목이 이겁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페북글을 이렇게 열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S형,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형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절대 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공감하냐면 윤호중 총장 입장에서 심재철 씨는 지독한 배신자예요. 지금 자유당에서 뭐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윤 의원은 적어도 지금까지 1980년 봄의 이야기, 그때 심재철이 보여줬던 여러 비겁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형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안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1980년 경험에 비해서 강도가 1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낮은 수준의 경험을 한 사람일 뿐이지만 이런 종류의 경험을 해보면요. 당시 누가 배신했네, 누가 불었네 이런 이야기 절대 못합니다. 하고 싶지 않아야 정상인 거예요. 윤호중 총장이 정상인 겁니다. 왜냐? 그때가 얼마나 공포스러웠고 고통스러웠는지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제가 트레드밀 이야기를 듣고 몸이 아파올 정도로 떨렸던 건 마라톤을 해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호중 총장은 심재철 씨의 배신이 진짜 싫지만 적어도 당신 1980년에 뭔 짓을 한 거야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게 경험을 해본 사람이 가지는 매우 정상적인 공감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심재철 씨는 유시민 이사장이 진술서에 썼건 안 썼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료가 잡혀서 진술서를 써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 사람이 지금 와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때 네가 썼네 마네 이러고 앉아있는 건데 아휴 이런 이야기는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절대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죠. 그 심재철 네. 씨가 그때 일을 갖고 네. 유시민 이사장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힌 게요. 네. 그 이후의 삶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니까요. 심재철 씨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네. 시절에 네. 교사를 했고요. 그리고 MBC 합격하지 않았나요? MBC 기자가 됐어요. 네. 근데 유시민 이사장은 아마 그 무렵에 네. 수배당해가지고 드라마 작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드라마 작가를 해서 원고 보내고 네. 그리고 계속 숨어 지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심재철 씨한테 묻고 싶어요. 전두환 시절에 교사가 되고, 그 네. 사실상 전두환이 장악했던 공영방송 기자가 됐단 말이에요.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명단에 뭘 올라가면 의미하는지를. 네. 완벽한 전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 전향을 한 행동을 비판하고 이런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그 시절에 그 경험을 한 사람이 그리고 자기는 주류에 합류를 했고 비주류에서 고통을 받았던 동료에 대해서 그때 네가 이런 이야기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심리 상태를 가졌다는 건 이미 상식적인 인간의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윤호중 사무총장이 네. 제가 진행하는 KBS 1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 연결을 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양반은 그때의 네. 이야기만 하면 뭔 트라우마가 막 생기는 모양이다. 그러니까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했던 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그 행동이 그때 네. 그 고문 억압에 의해서 네. 어쩔 수 없이 한 발언에 대한 트라우마보다는 그 네. 이후에 동지들은 네. 개고생하면서 살면데 네. 개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자신은 영화로운 일을 걸었던 거 아닙니까? 쭉. 네. 그거에 대한 부채감, 그리고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잊기 위해서 네. 애써서 그때 내가 했던 행동은 네. 옳았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섰던 너희들은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네.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자신을 근데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거 진짜 나쁜 짓인데 네. 그것도 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 신군부 시절에 경찰에 잡혀갔었던 동료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너 불었네 이러고 잡혀주면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제가 진짜 화가 나는 대목이라는 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면 그 다카시 분석에 따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의 동료를 우리의 벗들을 고립된 터널에 가두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고립되면 극심한 공포에 질립니다. 하지만 벗이나 동지가 옆에 있으면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고문하는 애들의 기초 기술이 사람을 일단 독방에 가두고요. 고립감을 주는 겁니다. 네. 저는 이 논쟁을 보면서 결심을 한 건 누가 진술서를 어떻게 썼네 이게 전혀 관심 없고요.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공감이었습니다. 둘째는 다시는 우리의 동료들을 저 고립된 감방에 보내지 않아야 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심재철 씨가 이상한 겁니까? 길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한 우리의 교훈이 다시는 전두환 같은 놈들이 이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정의로운 동료들이 고립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동지에 대한 확인이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저를 너무 괴롭게 하고 화나게 해서 오늘은 고립감과 공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 감옥에서 네. 시국사범들은 이제 독방에 넣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네. 그게 네. 뭐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도 있지만 그 네. 아예 고립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네. 극한의 어떤 예. 그 터널에 가두고 뇌를 탕진시키는 구조인 거죠. 아, 신영복 선생님 같은 분은 정말 네. 대단한 거죠. 신영복 선생님 같은 분들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한배 기자님. 아유, 그때 일을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아,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네, 네. 그게 우리의 다짐이어야 한다고 아, 믿습니다. 뜨거운 네. 의지가 생겨납니다. 그렇다면은. 네. 아무개가 짚고 나면 안 되겠네요. 아, 당연히 안 되죠. 예, 이제부터는 뭐, 결사적으로 막아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동지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현배 기자님.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코미디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네. 그 바닥 속에 넣을 생각을 해. 네.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네. 그, 저, 우리 애청자분 중에 과거 삼성에 네. 있었다는 분이. 네. 팁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네. 팁이라면 팁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이 방송할 때 도움이 되라고 이제 저한테 또 네. 알려주신 게 있는데, 삼성에 한 8년 근무했는데, 다른 네. 회사의 보안 정책은 모르겠지만, 네. 삼성은 자산, 특히 전산 사모품,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본체 같은, 이런 거 다 네.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네. 직원별로 네. 자산 보유 리스트를 따로 관리해서 들고 네. 나갈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네, 굉장히 뭐 심하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예, 네. 하나라도 사라지면 비용을 다 청구하고 배상해야 네. 하는데 그런데 네. 지금 보니까 팀장이 서버를 들고 집에 갔다는 네.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삼성이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려주셔가지고 예. 네. 하여튼 뭐 코미디가 됐죠 지금 그 예. 집으로 간 것도 그렇고. 네. 바닥은 진짜 웃겼던 거잖아요. 예. 이 분식계 증거들인데. 그렇습니다. 공장 마룻바닥에 그 서버와 노트북을 넣었다는 거니까요. 대단한 삼성입니다. 예. 한편 첩보 영화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예를 들어서 어디 바닥을 삽으로 파서 묻은 거면 좀 쉽죠. 삽질하고 집어넣고 흙을 덮으면 됩니다. 네. 예. 근데 마룻바닥을 뜯었다는 건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바닥을 뜯어내서 전기선이 지나가는 그 옆 공간에다가 숨기고 그 위에 다시 시멘트를 바르고 마감 장식재까지 해서 덮었는데 아무래도 검찰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걱정이 돼서 그걸 또 다시 뜯어서 핵심 내용들을 훼손하고 다시 놓고 다시 덮고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일을 그렇게 좀 열심히들 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 듣고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테리어 하는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예. 바이오 직원들이 바이오 연구해야지 마루 뜯었다 붙였다 한심한 거죠. 이 과정에서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서버와 노트북이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중요한 증거들이라는 건데 이걸 왜 바닥에 숨겼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 뭐 불 다 네. 없앤다든지. 그렇죠. 박살을 내서 뭐 바다에 버린다거나. 예. 그렇죠. 예. 이래야 그, 정상이에요. 그래서 PC나 노트북 또 스마트폰 네. 분쇄기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것도 뭐 분쇄를 한 다음에 뭐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연수 공장이 예. 바다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아 바다에다 버려도 되겠네. 예, 공장 정문 나가서 300m만 걸어가도 바다예요. 불안하면. 차로 5분만 북쪽으로 달리면 인천대교가 나오고요. 남쪽으로 한 5분 운전하면 시화방조제가 나옵니다. 네. 거기서 버리면 되지. 왜 굳이 바닥을 뜯었을까요가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근데 박용진 의원 추정은 그 서버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자료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보던데요. 그걸 다 없앨 수 없으니 바닥에 넣어두고 이제 한 직원은 집으로 가져갔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유리한 건 꺼내고 불리한 건 없애고 그랬다는 겁니다. 네. 뭐 이 추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또 서버에 도저히 없애면 안 되는 자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범들이 경찰에 쫓겨도 고객 명부는 불 안 태우거든요. 그게 있어야 나중에 제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없애지 못했다는 추정도 가능하고요. 이건 좀 확률은 낮은데 이런 추정도 있더라고요. 폐기하라고 했는데 예, 누군가가 안 폐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 돈을 좀 뜯어낼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주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가능성인데. 아무튼 삼성이 한 편의 첩보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한테 빅재미를 안겨주셔서 감사한데. 아이고, 글로벌 기업이 바닥 뜯었다 붙였다. 이걸 뭐 추종이 여러 개 나오고 슬퍼지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복습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중요한가에 대한 복습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을 할 때 A라는 회사는 500만원짜리 기계를 대고 B는 500만원짜리 사무실을 댔습니다. 이렇게 합병을 하면 합병회사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당연히 5대5 공동주인이 됩니다. 양쪽 다 500만원씩 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A가 이재용이고 B가 따까리라면 기술을 쓸 수 있는 겁니다. B한테 이재용이 이렇게 지시를 하죠. 어이 따까리, 내가 500만원짜리 기계를 내는데 이 기계값을 속이자. 사실 이 기계는 트랜스포머라고 뻥을 치자. 가만 놔두면 기계가 새끼를 친다, 이렇게 속이자. 그래서 이 기계값은 500만원이 아니고 900만원이라고 하자. 그리고 따까리, 네 소유의 사무실 그 500만원짜리 이것도 속이자. 이건 사실 500만원 내고 얻기는 했지만 사무실이 너무 개판이어서 500만원 가치가 안 된다. 비가 오면 물도 새고 밤에는 쥐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100만원밖에 안 된다라고 네가 속여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의 500만원짜리 기계가 900만원으로 뻥튀기가 되고 따까리의 500만원짜리 사무실이 100만원이 되면 두 회사가 합병을 했을 때 주인이 5대5 공동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재용이가 9, 따까리가 1, 이렇게 비율이 조정이 되죠. 이재용이 하고 싶었던 합병이 이 짓이었던 겁니다. 보통 합병이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B가 A의 따까리가 아니라면 이 지시를 안 받아들입니다. 장난해? 네 기계가 무슨 트랜스포머야? 새끼를 친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내 사무실 비 안 세, 이씨. 왜 네 맘대로 100만 원으로 깎아? 이렇게 반발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B가 A의 따까리라는 데 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는데 제일모직이 이재용의 회사였고요. 이재용 지분이 24%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A였던 거죠. 반면에 삼성물산은 전형적인 따까리 회사였습니다. 이재용 지분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합병을 하는데 제일모직은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은 찌그러뜨려라 라고 이재용 쪽에서 지시를 하니까 따까리가 어휴 그러셔야죠. 우리 삼성물산은 비만 세는 게 아니라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가요. 100만 원으로 깎으셔야죠. 이랬다는 게 지금 이 스토리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따까리 회사인 삼성물산의 가치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 삼성물산이 건설이 있는데 자기 실적을 일부러 축소를 합니다. 이건 고등법원 판결에 나와요. 2016년 5월 서울고법 판결을 보면 삼성물산이 주가를 조작한 의심이 든다.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삼성물산 주가가 낮게 형성돼야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건설 수주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의심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까리 삼성물산은 자기 가치를 일부러 낮추기 위해서 실제 당시에 정부 발주 건설 수주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일부러 실적을 망가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용의 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여야 됩니다. 아니, 네. 트랜스포머 다 뻥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밝혀진 과거 SBS 보도로 밝혀졌던 건 제일모직이 보유한 용인 땅값을 일부러 급등시켰다는 의혹입니다. 2014년까지 에버랜드, 제일모직 소속이죠. 에버랜드의 땅값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8만 원 정도였는데 합병 직전에 갑자기 공시지가가 5배가 급등을 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공시지가라는 건 국가가 정한 땅값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금을 거둘 때 기준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국가가 힘이 있어도 1년 만에 갑자기 공시지가를 5배 올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엄청난 항의를 받아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일모직에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높아져야 합병할 때 이재용이 유리하니까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게 당시 SBS의 보도였습니다. 또 이 과정은 결과적으로 이재용한테 유리하게 돈을 몰아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별 볼일 없던 제일모직을 막 뻥튀기하고 멀쩡한 건설회사 삼성물산을 바보 만드는 사기극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도 이 과정에서 설명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 자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직속회사입니다. 여기에 가치가 높아져야 제일모직이 트랜스포머가 되는 거죠. 용인 땅값 뻥튀기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합병 전에 자본 잠식 수준으로 망가져 있던 삼성바이오가 회계장부를 조작합니다. 분식회계를 한 거죠. 그래서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장부가 매우 훌륭한 것처럼 꾸밈으로써 제일모직의 가치를 더 부풀렸다가 이제 복습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적발이 되니까 분식회계 안 한 것처럼 사기를 치려고 증거를 뭐 바닥을 뜯고 묻고 뭐 그랬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은 이 분식회계가 당연히 삼성 이재용의 3세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의 상고심 대법원 판결이 뒤로도 미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고법의 정영식 판사가 이재용을 풀어줬던 논리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의 3자 승계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상관이 없으니까 이재용이 박근혜한테 뇌물을 줄 이유도 없었고 국민연금을 움직일 이유도 없었다는 게 정영식 판사의 개떡같은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사실이라면 저건 뭐 너무나 명백한 트랜스포머 만들기 작업이죠. 합병이 이재용의 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합병이 이재용의 3자 승계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정영식의 판결은 멍멍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사 결과까지 대법원이 봐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박용진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매우 옳은 의견입니다. 박용진 의원의 주장에 깊은 지지를 보내고요. 아울러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유치원 3법 문제도 그렇고요. 삼성과의 쉽지 않은 싸움에서 언제나 최전선에서 훌륭하게 싸워주는 박용진 의원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박수를 네.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네. 폭탄이란 폭탄은 다 건드려요. 사실은 다 건드리면서 다 떠안고 있죠 지금. 네, 네. 국회의원이 네. 굉장히 눈치 보는 비겁한 네. 존재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양반은 폭탄이 될 만한 것들은 다 건드리고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꼭 필요한 부분에 스트라이크를 매기고 있단 말이죠. 네, 네. 네. 저는 사실 박용진 의원을 전혀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요즘 하시는 거 보면 그 전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정말. 예, 네. 그래서 박수를 하는 네. 10배, 100배는 쳐야 돼요, 이 양반. 네, 이런 예. 훌륭한 전사가 국회에 있다는 게 참 고맙고요. 그래서 이 감사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개정 역사를 보면 예. 운동권들이 도로교통법을 개척했다 이런 이상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도로교통법 개정될 때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 집회 시위하는 거 잡아놓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 경우가 꽤 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68조 제3항 2호에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게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 운동하시는 분들 잡으려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누우면 잡아가들려고 이런 법조항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박정희 전두환이라도 도로에서 집회한다고 국가보안법을 다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잡아야 되는데 제일 쉬운 법이 도로교통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리에서 데모를 하면 그거 막으려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고 그거 피해서 새로운 전술 짜면 또 그거 잡으려고 도로교통법이 또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무서운 법이 국가보안법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걸면 다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천막 시위 하잖아요. 예.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아, 그래요? 예, 2013년에 쌍용차 범대위 관계자분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했는데 이걸 집시법 위반으로 못 잡아 넣으니까 중구청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습적으로 천막을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구청장이 최창식 씨라고 자유한국당 소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도로교통법의 취지가 거기서 시위를 하면 사람들 통행이 불편해하기 때문이다 이거잖아요. 그런 이유로 시위대를 쫓아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중구청이 시위대 천막 철거한 다음에 대한문 앞 인도에 천막 더 이상 못 치게 하려고 화단을 대따시만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인도 크기를 반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 통행 불편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걸어서 천막을 쫓아내더니 거기에 화단을 설치해서 사람들 통행을 더 불편하게 했다니까요.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이 우리가 개척했어 뭐 이렇게 농담하는 게 일리가 있는 거죠. 진짜 시위 막으려고 다 바뀌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진지하게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도로교통법은 운동하시는 분이 개척했고 세법은 이재용 씨가 다 개척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재용 씨는 한국 세법의 개척자입니다. 선각자 같은 분이죠. 이재용 씨가 1990년대 중반에 비상장회사 주식을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파는 사기를 쳐서 2년 만에 몇백억을 번 적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 국회 속기록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세청장 불러놓고 야 이재용 저거 저러는 거 사기 아니냐 처벌 못하냐라고 닥달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국세청장 임채주 씨가 국회에서 한 답변은 변칙증여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법에 이걸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세법을 나중에 고칩니다. 이재용이 사기다 친 다음에요. 앞으로는 비상장 회사 주식도 그렇게 헐값에 사고 팔면 안 된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씨가 전환사채라는 희한한 금융상품을 들고 나와서 또 헐값에 에버랜드 주식을 싹쓸이 합니다. 이것도 국회의원들이 야 이거 사기 편법 증여 아니냐라고 질타를 하는데 국세청 답변은 편법 증여 맞는데 세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처벌을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환사채도 처벌을 하도록 세법에 넣자 이렇게 법을 바꿔요. 그랬더니 이재용 씨는 또 BW라는 희한한 상품을 들고 나와서 삼성 SDS 몇조 원 사기를 칩니다. 이것도 사기인데 BW를 세법에 처벌할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이재용 씨가 계속해서 사기를 쳐서 돈을 불려왔습니다. 그러면 법은 나중에 개정이 되죠. 네. 근데 법이 개정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용이 먼저 사기를 치고 성공을 하면 그 뒤에 정의선이나 최태원 같은 사람이 법 개정되기 전까지 이재용 했던 짓 그대로 따라해서 또 수천억씩 벌어갑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 그때부터는 그 짓을 안 하죠.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BW라는 금융상품으로 사기를 쳤을 때는 세법이 개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정의선 최태원까지 사기를 치는데 가담한 게 아니고 벤처기업인들까지 다 이 짓을 해서 돈을 몇백억씩 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여기에 합류를 해서 몇백억 번 사람이 안철수 씨죠. 네. 그래서 안철수 씨도 BW로 안랩에서 몇백억 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씨는 한국세법의 개척자였기도 하고 재벌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안내해준 불법 재테크의 가정교사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예. 한국 사회에서 이재용이라는 사람의 비중이 이렇게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의 비중을 말하느냐? 범죄의 비중입니다. 이재용은 세법의 개척자로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한국 재벌들 2, 3세들이 벌인 각종 탈세와 편법 증여 범죄의 선두에 서왔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한국 재벌들의 탈세, 편법 증여를 수십 년 동안 못 막았을까요? 이유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이재용을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선두에 서서 저 탈세, 편법 증여를 개척하는데 저걸 못 잡으니까 그 밑에 다른 재벌들이 줄줄이 저걸 따라하고 결국 한국 사회 경제 정의가 개판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범인일까요? 감추는 놈이 범인입니다. 네. 숨기는 놈이 범인인 겁니다. 그런데 분식회계 자료를 공장 바닥을 뜯어서 인테리어로 감추는 이 첩보 영화를 찍는 자가 범인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100% 확신합니다. 저자가 범인인 겁니다. 저자가 누구냐? 이재용이라고요. 저걸 이번에도 못 막으면 또 재벌들이 분식회계하고 서버는 바닥 뜯어서 감추고 이 짓을 또 계속 따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 사실을 입증해 오고 있죠. 네. 제가 더 웃긴 이야기 하나 하자면 제가 이 이야기를 기사에도 쓰고 책에도 쓰고 방송에서도 떠들고 이재용이 한 짓은 편법, 불법, 사기다. 이 얘기를 제가 몇 년 동안 떠들고 다니고 있는데 삼성이나 재벌들이 저한테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저 몰라서 안 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김용민 PD님과 같이 저희 벙커원에서 북콘서트 했을 때 네. 삼성 간부 한 명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아, 글쎄 말입니다. 예. 예, 삼성이 보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소송을 안 걸어요. 아, 소송 좀 거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예. 왜 안 걸겠습니까? 예. 어민이니까 안 거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못 걸고 있는 거죠. 예. 모든 심증이 저자가 범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자는 이재용이라는 겁니다. 빠르면 이번 달, 좀 늦으면 다음 달이나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지만 이재용 상고심이 열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상고심, 대법원이 상고심을 열기 전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건까지 충분히 보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에서는. 실제로 그 박용진 의원도요. 이것까지 네. 다 보고 판단하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하고 저는 있어요. 박용진 의원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충분히 제발 좀 대법관님들 보세요.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발 대법원에서 이 나라의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네. 그래서 부디 이번 기회에 한국 사회가 이재용이라는 경제사범에 대해서 강력한 단죄를 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게 이 사회를 바로잡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을 간절히 가지면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자료 은폐 소식을 복습 겸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니 그 네. 삼성에서 높은 네. 자리에 오르려면 꽤 머리가 좋아야 할 텐데. 당연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 모아서 뭐 수십억씩 연봉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들도 알 거 아닙니까? 그 네. 이재용이 감옥 가는 게 훨씬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돈을 자기들한테 대주는 좀 비속어지만 쩐주가 이재용이니 네. 예, 회사의 미래가 아니라 자기의 미래를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그래요. 아, 이재용 씨가 감옥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좀 지금의 온라인에서의 그 공작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아, 이런 그 추정을 해봅니다. 예, 네. 예.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예. 강력한 단제가 형성이 돼서 저는 삼성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 온라인의 댓글들은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라서 예, 그렇게 한번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 이한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기억의 책을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무슨 자서전이냐면서 손을 내저으시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좋다고 간신히 설득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막상 나오니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시고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해요. 이렇게 남겨놓지 않으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린데 나중에 보여줘도 되고. 기억의 책, 민중의 소리가 함께 만듭니다. 1877-1419 1877-1419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